자, 이게 완성된 이 마키다 배터리, 완성된 그 밸런싱 포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을, 테스트를 위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밸런싱 이, 자, 다섯 개의 셀다 전압 인식하고요. 이 밸런싱기로 셀 밸런스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덕후 여러분. 이번 영상은 마키다 배터리 외부 밸런싱 충전 방전을 위한 외부 밸런싱 포트 만드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시 배터리, 디월트 배터리, 미러키 배터리 계속 만들어 왔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디월트 배터리 이런 식. 그러나 제가 영상에 최근 올린 이 외부 커넥터로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외부 커넥터를 이용해서 충방전이 되고요. 셀 밸런싱 충방전이 되고. 그래서 굳이 얘는 디월트 배터리, 이 18V 배터리는 요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이 외부 밸런싱 포트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배터리들도 12V 배터리도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1, C2, C3, C4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되어 있다면 아마 이거 가지고도 똑같이 밸런싱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V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섯 개의 어떤 라인이 있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D18650 배터리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그 리튬 폴리머 그 각형 배터리로 되어 있는 요즘 새로 나온 배터리 있죠?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다이를 하신다면 이 여기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각 셀별 전압을 한번 재보시고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면 똑같이 이걸로 디월트 배터리들은 이걸로 충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싱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키다 오늘 배터리 이제 외부 밸런싱 포트를 만들 텐데 제가 사전에 여기 단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개 여기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단자들은 내부 배터리 단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디월트는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외부 밸런싱 포트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얘는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트는 아마 그 배터리와 충전기 사이의 통신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한 뭐 센싱이나 뭐 통신 단자들인 것 같습니다. 전혀 이 내부 배터리와 연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밸런싱을 원하면 이런 보시 배터리 작업한 것처럼 외부 밸런싱 포트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만드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배터리를 먼저 분해를 하면 이것도 분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분해가 쉽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총 여기 다섯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 배터리의 그 밸런싱 포트를 위해서 각 배터리의 그 단자 전압이나 단자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종이는 원래 그대로 있었고요. 이거 숫자 쓴 거는 B3, B2 주소 쓴 거는 제가 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B 마이너가 되겠고요. 쭉 반대로 가서 여기가 B1, 그다음 두 번째 배터리로 가서 여기가 B2, 세 번째 배터리 가서 여기 연결된 거 B3, 네 번째 여기 가서 B4, 그다음 마지막 배터리에서 B 플러스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킹이 조금 지워져 가지고 제가 마킹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B 마이너거든요. B 마이너. 그다음에 여기가 B1, 1, B2, B3, 여기가 B4가 되겠죠? B4, 그다음에 여기가 B 플러스. 자, 단자 전압 위치는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4P. 3셀 그 밸런싱 연장 케이블이거든요. 연장 케이블을 잘라서 이쪽에 숫잭만 사용할 겁니다. 요거 숫잭 요거.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로처럼, 4P로. 그래서,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공간이 남거든요. 이쪽이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위치시킬 거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닫아질 겁니다. 이렇게 닫아지고, 그 다음에 요 포트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자의 위치는, 와, 이쪽 그 검은색 맨 마지막에 빨간색이거든요. 맨 마지막 빨간색은 B4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쪽에 검은색 선은 B1, 그 다음 B2, B3인데,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잭이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거니까, 여기 보면 B1, B3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2, B4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B1, B3니까요. 첫 번째 검은색과 세 번째 검은색 선이 이제 이쪽 왼쪽에 오겠죠. 나머지 두 번째 검은색 선과 마지막 빨간색 선이 이쪽 오른쪽에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쪽이 B4니까 빨간색이 여기 남고 나머지 검은색 선이 이 사이로 가면 될것 같아요. 사이로 가서 이 납땜, 기판 위에 이제 납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기판 위에. 여기다 할수 있는데 여기 하게 되면 여기 케이스가 닫아질 때좀 간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요번에는 요 기판 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판 B3, 여기 B1 기판 위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아마 이 노란색 높이 이렇게 높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배선 길이 감안해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케이스 덮으면서 이제 사각 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케이스 덮고 그때 이제 요거 납 요걸 이제 그 본딩해서 나머지 이런 배터리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밸런싱 포트에서 제일 문제는 이 가공, 사각 홀 가공이 제일 일이 많고 나머지는 선 길이 배선, 선 길이 잘 조절해서 납땜만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닫아질 때 이제 간섭이 없도록 하는 거, 그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요 사각 홀 구멍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가공을 완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각 홀 완료했고요. 요거는 가공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폭을 이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쪽에 저는 이 안쪽에 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긁어 스크래치 내고 폭을 그다음에 이 두께는 또 이렇게 해서 두께의 폭을 맞춘 뒤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이 안쪽에 그 네모난 사각형을 스크래치를 내고 나서 이 드릴로 뚫고 그다음 칼로 이제 잘라낸 다음에 이 줄로 이제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공을 했고, 거의 땅 줄로 조금씩 가공하면서 딱 맞아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 들어가게끔 이제 가공을 다 했고요.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 다 했으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배터리 이제 납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이 노란색 높이까지 이 잭이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선은 여기, 그다음에 검은색 선 B1, 그다음에 또 여기 B2, B3. 그죠? B2, B3. 아, 여기가 B1이군요. B1, B3, B2, B4. 이렇게 납땜을 이 위에 기판 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잭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혹시 모를 또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이쪽에 지금 에폭시 절연이 되어 있는데, 요거 캡톤 테이프를 또 한번 발라주고요. 네. 캡톤 테이프 발라줬습니다. 캡톤 테이프를. 자, 그리고 이제 납땜을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첫 번째 게 여기 기준으로
여기 첫 번째 게임, 여기 잭을 보면 이제 B1, B2, 순서가 B1, B2, B3, B4입니다. 그래서 이쪽 검은색 B1, 이제 이쪽에 오게 되고요. B1, 그 다음 B3죠? 그럼 B1이고, B2, B3, 요세 번째 거 검은색 선.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요세 번째 게 이쪽에 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하고, 이제 B1부터, 아, 여기 B1이네요. B1이 여기 사이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치될 거니까 잭은 납땜할 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배터리 단자의 이 전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B1 단자고요. 여기 B1 납땜했습니다. 비는 납땜이 됐고요. 자, B3 지점입니다. B3. B3도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겠습니다. 먼저 납을 좀 묻혀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1과 B3가 다 됐고요. 배선은 이렇게 크게 간섭이 없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빨간선이 이제 B4고요. B4 여기. 그 다음에 요 검은색 선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렇죠?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납땜이 될 겁니다. 여기. 그러면 딱 그만큼만 끊고요. 배선 약간만 까고 이렇게 납땜이 될 겁니다. 납땜을 했습니다. 납땜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비포. 비포선이 남았습니다. 비포는 납땜을 요렇게 할까 싶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납땜을 하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두고요. 납땜을 했습니다. 자,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 B3, B1, 여기 B2, B4 빨간색 다 납땜을 했고요. 자,
자, 이거 배선 테스트 잘 됐는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한번 연결을 끼우고 나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또 닫아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아직 그 고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케이스 조립해봤고요. 또 예, 잘 엄청 잘 닫아집니다. 엄청 잘 닫아지고 테스트는 쪽이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되게 헐겁네요. 이거 헐거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가운데 거 네, 그다음에 연결이 됐고요. 그럼 잡으시면 자 다섯 개의 셀이 다 측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틀어진 거는 저번에 막기다 충전기 밸런싱 틀어서 그 밸런싱 충전이 되는지 테스트할 때 하고 나서 제가 밸런싱을 안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밸런싱 이 상태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막기다 배터리도 이제 이 포트, 외부 포트를 이용해서 밸런싱 충방전, 그리고 또 자체 이 ISDT 가지고 또 밸런싱을 잡을 수도 있고요. 밸런싱 충전기로 밸런싱 충전도 할수 있고요. 자, 남은 것은 제가 요거 고정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정하고 조립하는 것밖에 안 남았고요. 자, 이렇게 완성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니까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고정해서 쓰면 되니까요. 자, 이제 막기다 배터리도 이 외부 밸런싱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셀 밸런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공하는 게좀 일이긴 한데 납땜도 지금 오늘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납땜도 쉽고요. 이제 네 개의 선만 납땜해서 여기 가공한 쪽에 내 이제 이 잭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고정해서. 그래서 자,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